안녕하세요. 저는 김동 선생님 강의를 듣고 2019 수능국어 1등급을 받은 이화여고 졸업생 이수정입니다. 제가 작년 수능국어에서 1교시에 멘탈이 나가서 다른 과목들도 망쳤는데 이번에 반수를 할 때는 1교시부터 자신감 있는 과목을 만들자 해서 국어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질병 같은 것이 시간 부족이었는데요. 혼자서 풀 때는 다 맞아도 모의고사나 시험만 보면은 시간이 부족했던 게 저의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국어에서 시간 부족이 일어난 이유가 비문학이 취약해서인데 김동호 선생님은 비문학을 푸실 때 스킬 위주가 아닌 지문의 본질을 꿰뚫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게 저에게 맞을 것 같아서 김동호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동호 선생님 거의 풀커리를 탔다고 볼 수 있는데 일치월장 클래스랑 독서 강화 클래스 그리고 김동호의 기출 전광자를 수강했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될 만한 게 김동호 선생님은 전반적인 학습 태도 그리고 생활관리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의 멘탈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김동호쌤이 독서를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하시는 대로 저는 예습을 중점적으로 공부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은 30분을 넘게 보면서 최대한 이해를 많이 하려 노력했고 비문학 강좌는 제가 그때 놓친 것을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기출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닌 마인드맵 같은 것을 그려서 최대한 정리하고 그리고 필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비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작년 수능은 3등급을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수를 하면서 6월달부터 들었는데 9월달에는 2등급, 그리고 수능에는 1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번 수능 국어를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비문학도 어려웠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게 화법과 작문 쪽이거든요. 근데 김동호 선생님께서는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화법과 작문도 쉬운 비문학 지문에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라고 학습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고 그때 남은 시간을 어려운 비문학 지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김동호쌤 6시 기상 문자를 받으면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이 자기 자신을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반수를 하면서 불안감에 떨었는데 그런 문자를 보고 저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가 가장 어렵다는 이유가 뭔가 불안함 이런 것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출 그리고 사설 등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완벽히 끝내고 내가 짱이야 이런 마음으로 수험장에 들어가신 후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멘탈을 붙잡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고3부터 가장 불안했던 과목이 국어 과목이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국어에 대한 본질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수능을 볼 때쯤에는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